안녕하세요. 꽃대신의 유화정 무당입니다. 선생님은 이번 한 해를 좀 어떻게 보내셨죠? 이번 한 해,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었어요. 그래요? 뭐 예를 들면 돈보다는 네. 좋은 좀 인간 관계가 형성이 많이 됐다라고 봐요.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또 사람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 상대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. 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방식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참 어렵고 내가 운이 들어올 때 모르니까 그 순간 포착을 잘하라고 그랬잖아. 그건 누구한테 들어야 돼? 무당한테 들어야 돼. 그쵸.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,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게 삼박자가 떨어지고 그러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놓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러겠죠. 그쵸. 인생도 경험담이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으면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잖아.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는 나도 많은 시행착오들이 또 많았고.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면서 또 기쁨도 많았어요. 나한테 뭐 버섯 보내주는 사람, 약초 보내주는 사람, 선생님 뭐 이런 거는 늙지 않는데요. 엔드뷰는 좋대요.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욕설도 해. 댓글에다가 뭐 성경을 너무 많이 했어요.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. 근데 뭐 성경을 많이 했든 안 했든 나를 비방을 하든 욕을 하든 그런 건 관계 없습니다. 나는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이화정이라는 사람이 꽃대신당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. 생각보다 선생님께서도 더좀참 정직하게 참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참 좋네요. 저는 트릭은 안 씁니다. 생각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 정확한 걸 좋아해요. 정확한 거 성품이야. 그래서 일도 정확해. 그래서 굿도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요. 근데 굿을 전통으로 해요. 그래서 남들보다 굿시간도 길어요. 그래서 굿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닌데 모르면 못 해주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. 성격이. 그래서 성품이야. 무술련에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, 정말 무술련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된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. 그러나 우리가 인생 다 살지 않았잖아요. 그쵸? 여러분, 뭐,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어린 사람부터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, 여러, 분들이 계시겠지만, 우리가 맨날 힘들고 맨날 죽지는 않으니까 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불을 이루지 않으니까 어려웠던 사람들 그동안에 무척이나 징글징글하고 일이 안 풀리고 막 너무 막 진짜 죽기보단도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기해년에는 많은 일들을 좀 해서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던 거 나를 반성하면서 조금 나를 발전을 시키려고 계획들을 좀잘 잡으시고 조심할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서 피해갈 부분은 좀 피해가시고 이러면 우리가 10가지 불행을 5가지로 맞는 거고 10가지의 행복을 20가지로 늘린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시면 기해년에는 무술년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. 무술년에 조금 못했던 거를 기해년에 많은 거를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성불이 각가정에 다 소원 성취 바람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화정이 꽃대신당 무척이나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께 기해년에는 또이 무당이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거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또 우리 신당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더욱더 열심히 해서 보답으로 또 영한 소리 잘할 수 있도록 이 무당도 나를 조금 잘 채찍질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